이번 시간에는 일을 위입니다. 일을 위 살펴보면 말썽은이죠. 말썽은 변해 밥통위가 되겠습니다. 밥통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를 시키는 기능이죠. 이 절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위도 마찬가지로 밥통처럼 말을 해서 말을 하여 상대방을 이해하고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가 되겠습니다. 상대편에게 말로서 설명하여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입니다. 말씀은 밥통위. 말을 밥통 소화시키듯이 이해를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게 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위가 되겠습니다. 소위 말하자면